역시 뭐 여자 핸드볼의 묘미를 확실히 알수 있었던 30분이었고요. 양 팀의 골키퍼들의 방어율이 참 엄청났습니다. 네, 그렇죠. 네. 양팀 골키퍼들이 모두 47%, 44%. 삼척의 이제 박미러 선수, 네. 인천의 오영단 선수가 정말로 높은 방어율을 보이면서 또 핸드볼의 재미를 더 한층 더 높게 하는 그런 경기의 전반전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삼척시청의 10골 가운데 지금 국립터슛, 롱슛이 또 5개나 있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. 네, 그렇죠. 김한나 선수의 이제 초반부터 외곽슛 터지는 장면이었고요. 그렇죠. 홍예소의 득점이 나왔습니다. 신은주 선수였고요. 자, 저 좁은 공간을 파고들어가면서 득점해내는 그런 멋진 장면입니다. 네. 한미실의 롱슛, 오른쪽 아래. 자, 송지훈 선수도 바운드 슛. 일단은 송지훈 선수 세 골, 김성은 세 골. 전반전 인천시청이었습니다. 자, 지금도 김상민 선수의 돌파고요. 네.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있는 김상민 선수. 또 다시 김한나 선수의 외곽 득점 장면이죠. 김한나 선수가 세 골을 전반전에 기록을 해줬고요. 양팀의 골키퍼들의 방어도 엄청났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성공 장면인데요. 네. 김성훈 선수죠. 그렇죠. 아, 수비수 3명을 따돌리고 득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네요. 네. 레프트 윙 연수진의 득점. 자, 이거 손 맞고 들어가는 네.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피고세 득점도 이제 팀한 골씩이 있었는데요. 아, 지금 또 바로 체기하는 네, 장면이죠. 김성은 마무리하면서 전반전에 세 골을 기록해줬습니다. 네, 이번에 UMG 피고세 득점이 나왔습니다. 자, 지금도 홍 장면이에요. 네, 계속 점수를 두 골차로 벌리다가도 다시 동점을 허용했고 다시 역전의 재역전이 계속 반복이 됐던 상황이었는데요. 자, 넘어갈 네. 차인데요. 네. 박미락 골키퍼 전반전에 9개의 슛을 막았습니다. 아, 이걸 또 네. 막아내는 오영란이에요. 오영란 전반전 8개의 슈팅을 막았고요. 44.4%의 방어율. 자, 지금도 이제 박미락 선수가 그렇죠.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전반